용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플라잉 토이즈의 풍매 모형 프라모델이죠. 메가조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프로포션은 내가 볼 때는 종결이야, 종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가조드 중에서 가장 이쁜 것 같긴 해. 초문이랑 따로 비교하는 영상이 있을 건데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고식. 이게 여기까지 벌려지는데 이게 내려가군요. 내리고 내려서 일자 벌리기가 됩니다. 아마도 일자 벌리기가 되는 메가조드가 이번에 나온 핫기교 빼고는 얘가 처음일지도 몰라요. 핫기교 같은 경우는 리파인이 너무 세가지고 걔를 메가조드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원작을 살린 메가조드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잘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프로포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마지막에 나온 애기도 하고 단점은 프라라는 거. 자,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예, 뭐 땅치기가 어설프긴 한데 되기는 돼요. 이거를 뭐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됩니다. 그래도 초원하고 비교를 하면 장족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를 리뷰하기 전에 여러가지 단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얘를 1시간 정도를 만지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보였던 장점들. 일단 팔꿈치가 먼저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렸잖아? 그럼 내릴 때 따라 내려가. 이건 조금 그래.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때 이게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따라 내려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만지다 보면 졸라 거슬려요. 무릎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굽혀지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굽히려면 뒤에 발을 이렇게 돌려놨는데 이렇게 굽히면 여기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거 돌려놨어. 돌려놓으면 조금 더 굽혀져. 근데 굽혀지는 게 이쪽에서 이제 참견을 하거든. 이거를 더 굽혀지게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어디까지나 얘는 프라모델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비싼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놀다 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게 벌려지면서 이게 빠진단 말이야. 이거를 다시 끼려고 해도 이게 내가 아까도 불만이 있던 건데 이거 이제 붙이잖아. 붙일 때 이게 딱 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 조준을 존나게 잘해야 돼. 잘해가지고 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은근히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걸쇠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이런 데다가 뭐 걸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게 안 벌려질 거 아니야. 아무래도 프라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조립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합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하긴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붙일 때는 아무래도 붙이는데 힘든 거에 비해서 떨어지기는 쉽다. 그리고 접지 같은 경우도 이게 통달이다 보니까 이게 딱 세웠을 때 좀 어설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징을 잡으려면 좀 많은 인내를 가지긴 해야 돼. 플레임토이즈에서 합체 로봇 프라를 낸 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기교 대수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합체 로봇을 건드린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근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티라노 꼬리를 떨어뜨려 놔야지 이제 돌거든요. 옆으로는 도는데 위아래는 안 돼. 아무래도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건데, 아 이거 쉽게 끼는 법 알았다. 아 근데 나는 생각이 합체 프로포션을 버리고 움직임에 치중한 로봇을 원하거든. 왜냐면 어차피 합체야 한두 번 밖에 안 시킬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가지고 놀 때 합체 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예, 쓰진 않아. 그러니까 가격도 합리적이,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겠다. 그래도 10몇만원 하니까. 근데 아니, 나쁘진 않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쏘쏘. 자, 오늘은 플레임 토이즈 풍매 모형 메가조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 이만한 대체제가 없기는 해요. 초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합체 분리시키고 놀기는 괜찮은데 움직임이 좀 그래, 다리 굽히려고 하면 막 툭툭 빠지고.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덜 빠지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저냥 뭐 가성비? 가성비라고 말하기 조금 비싸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뭐 5단 합체하고 이 정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넣었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럼 자, 그래가지고 사야 되냐고, 주렌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야 돼요. 다시 말해가지고 제 나이 또래 형님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나이 아우님들은 결론적으로 사야 된다. 자, 그럼 용자였습니다. 그래.